오늘날의 모던한 타이포그래피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스위스의 바젤 디자인학교입니다. 국제 타이포그래피 양식의 모태가 된 바젤 디자인학교는 세계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근원지입니다. 이 위대한 업적은 역사적 배경에 독특한 교육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교육 철학의 장본인은 아민 호프만입니다. 어떤 교육 철학이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철학은 과정, 기본, 행동이었습니다. 호프만의 수업에는 마감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정을 중시한 호프만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작업하게 했습니다. 또한 호프만은 점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거나 하나의 도형을 계속 변형시키는 매우 단순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이 과정을 끝내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왜 만들 것인지 정해놓고 디자인합니다. 하지만 호프만은 디자인으로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결과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켰고 그들에게서 재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담은 아민 호프만의 강의는 전 세계의 스위스 디자인을 알렸고 볼프강 바인가르트와 에이프릴 그레이먼과 같은 시대적 선구자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은 제한이 아니다. 기본은 무한한 길을 열어준다. 기본을 강조하는 호프만의 교육은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디자인에 풍부한 밑거름이 되었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그래픽 디자인 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스승입니다.